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침없는 발언과 논란이 되는 태도 등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 앞에서 처가 의혹,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비난했다. 추 장관 지휘권을 수용해놓고 국감에서는 강도 높게 장관 수사 지휘가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나를 세워 말했다.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듯 보였다. 특히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을 다루는 검찰 수장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것이다. 우선 윤 총장이 말한 법리적으로 부하라는 법률 용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부터 그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법리를 전혀 모르는 총장인 듯 싶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다. 즉 법리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가 맞는 것이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전국 검찰과 검찰총장이 그 부하라면 정치인 지위에 따라 수사소출을 해야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 독립과 거리가 멀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부하도 아닌데다 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발언이었다. 검찰총장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저 직업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하고 부하가 아니다란 말을 하는 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란 욕망이자 정치적 발언이다. 그가 말한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논리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란 것이다. 자신의 선배 검사들에게 그렇게 배웠으니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이라는 말이다. 검찰총장부터 법 위에 존재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으니 법보다 주목이 빠르다는 의식 수준을 가진 조폭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거짓말, 즉 다양한 위증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최근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옵티머스 사건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배경이 조폭들의 분쟁에 의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조폭들은 과거 유흥업소, 건설 현장 등에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좀 더 진일보하여 기업 M&A, 펀드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 조폭이 진화한 것이다. 옵티머스의 금융사기를 위해 돈을 댄 자금줄은 박모 씨였다. 그는 조폭 조직 제PJ파 조모 씨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죽은 박모 씨도 조폭이었다. 기업 M&A 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펀드에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아무래도 옵티머스가 사기인 것 같다고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무혐의 처분해버렸다. 그 이후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에 윤 총장은 부장정결 사건이라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다.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없다. 전파진흥원이 귀찮으니 빨리 처리해달라 했다. 그 후에 다행히 수사가 잘 됐다. 검찰보다 금융감독원에 제소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며 둘러대기 바빴다. 보다 못한 윤호중 위원장이
정부 기관이 투자했다가 문제 있는 펀드라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니 다른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줄을 이어 투자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얘긴데 피해자가 없다느니 뒤에 수사가 잘 됐으니 다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핀잔을 줄 정도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에 수사 의뢰서 내용을 제시하며 전파진흥원이 피해를 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것이었고 수사 의뢰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대로 다 사실이었다며 수사 의뢰 내용만 그대로 옮겨도 기소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윤 총장은 왜 옵티머스를 무혐의 처리했던 것일까? 열린공감TV가 취재 추적하면서 당시 검찰은 2019년 죽은 박 씨의 소개로 무자본 인수합병을 한 성지 건설을 수사하면서 옵티머스 펀드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지 건설의 실제 운영자는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였다. 문제는 그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는데 잠적해버렸다. 그렇게 형은 미집행되었다. 공식 탈옥인 셈이다. 그 박중원 씨가 어떻게 잠적해버릴 수 있었을까? 그는 현재 모 연예인 남편이었던 사람과 둘이 캄보디아 등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도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누가 이득을 가장 많이 보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들이 범인이다. 최근 김봉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 검찰의 피의자 도주 조력에 관한 글이 있었다. 라임 이종표 부회장 도주 당시 검찰이 도피 방법 등으로 권유 및 조력을 받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추적 방법, 휴대폰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었으며 검경의 은어인 1도 2부 3백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고 했다. 1도 2부 3백이란 1도 일단 어떻게든 도망, 2부 잡히면 최대한 부인, 3백 안되면 백, 인맥이나 권력을 써야 한다는 용어이다. 이것을 검찰이 피의자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그렇게 박종원 성지건설 부사장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종원 씨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과거 라마다 르네상스 때부터 연관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열린공감TV가 추적 중에 있다. 그 이유 때문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옵티머스 사건은 라임 사건을 뛰어넘는 조포, 금융사기범, 검사, 그리고 금융모피아까지 모두 다 등장하는 대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차후 이 사건은 시리즈로 제작하여 더 깊게 다가서려 한다. 열린공감TV는 이 엄청난 사건들 속에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추적 중이다. 이명박의 BBK 관련 투자자문회사 옵셔널 벤처스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의 연관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엄청난 인물들과 이름들이 등장한다.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원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준은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등 다양한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수많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 중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2대 대표의 금융권 인맥 쌓기를 도우고 핵심 역할을 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그의 동문인 이원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막후에 있는 이른바 몸통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중이다. 여하간 이로 인해 현재 약 5,100억 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예상되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2019년 5월 이후 이어진 투자에서 총 1조 2천억 원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현재 만기 하루 전부터 환매 연기 및 중단 상태이다. 투자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될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윤 총장은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모피아와 버피아들이 합작한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열린공감TV는 끝까지 추적한다.